안녕하세요. 약들 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위장 트러블을 빈번하게 유발하는 영양제들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 영양제들이 위장 트러블을 유발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위장 트러블이 빈번한 영양제들은 크게 보면은 오메가3 같은 이제 기름 성분, 뭐 리놀렌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기름으로 되어 있는 기름 계열, 그리고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B, C, 그다음 미네랄들, 그리고 항산화제, 아미노산유가 위장장애가 빈번하죠. 고함량 제제들, 그리고 본인에게 안 맞는 경우, 그런 경우에 위장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장장애를 유발하는 거는 이렇게 봤을 때 기름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죠. 알약 크기가 크고 기름 집중되어 있는 덩어리가 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혹은 기름은 소화를 잘못 시키시는 분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흔하게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는 게 이런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보통 하나 먹어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두 알, 세 알씩 늘려나갈 때 이제 문제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B군 제제들. 비타민 B군은 뭐 비맥스나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적절한 아주 작은 RDA 값에 충족되는 뭐 5mg, 10mg 이 정도 모여있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용량이 크거나 아니면 품질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구성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 위장장애가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복용했던 이런 뉴먼티비 이게 100ml로 모여 있는 건데 이게 위장장애가 되게 심해요. 이게 100으로 모여 있는 이런 제품들이 위장장애가 심하고 비맥스 같은 50으로 모여 있는 것들은 위장장애가 상대적으로 봐줄 만합니다. 비맥스 맥타는 제가 지금 먹고 있는데 위장장애가 뭐 얘만큼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제들은 함량이 높지만 위장장애가 심하지 않지만 개인의 편차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심하지 않고 이렇게 100으로 맞춰져 있는 고함량 제제가 위장장애가 심합니다. 특히 B3, 니코틴산이 위장장애가 심한 편이고요. 제가 먹고 있는 이런 니코틴산 고함량이거든요. 근데 저는 위장장애가 심하게 있지는 않는데 종종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런 B5 판토텐산도 고함량을 먹으면 위장장애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합체로 50씩, 100씩 쫙 들어있는 것도 위장장애가 심하고, 이렇게 메가도스 하는 이런 제품들도 위장장애가 심해요. 자, 그 다음으로 위장장애가 심한 것들은 뭐 철분제나 아연, 그 다음에 마그네슘, 칼슘 제제가 많이 있죠. 이게 제가 먹고 있는 그 칼슘 마그네슘 제제. 보시면은 알이 커요, 일단. 알이 되게 크고, 이거를 하루에 4알 먹어야 되거든요. 2알에서 4알 먹어야 되는데, 2알씩 2번 먹거나, 하나씩 2번 먹거나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알이 커서 위에 부담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위액을 소모를 시키고, 스스로 중화를 시키기 때문에 위에 좀 부담이 되는 게 이런 미네랄 제제이고요. 상대적으로 위장장애가 덜한 게 유기산 제제나 킬레이트로 되어 있는 게 덜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위장장애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특히 철분제 같은 경우가 위장장애가 좀 심하죠. 철분제는 보통 공복 시에 복용을 권해드리고 있는데 위장장애가 좀 심하신 분들은 식후에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비타민 C 함량 높은 것들. 비타민 C도 산 성분이기 때문에 고함량을 복용하면 속이 많이 쓰리고 아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먹고 있는 알파리포산, 이런 산으로 되어 있는 이런 성분들, 특히 알파리포산이 위장장애가 꽤 있다고 하고 복용하신 분들이 위장장애를 호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별 문제가 없지만 이런 알파리포산도 위장장애를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제품들은 빈속에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위가 비어 있을 때 자극이 더될수 있죠. 그러니까 속이 쓰릴 수 있고. 그리고 뭐 코큐텐 같은 경우도 속쓰림 같은 게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아미노산, 그러니까 그 싸메라고 해서 S-아데노신 메치오닌이 있죠. 그 싸메라는 그 아미노산도 속이 되게 많이 불편한 편에 속하는 아미노산이고요. 아르기닌도 고함량 복용하면 위에 좀 많이 부담되고, 그리고 시스테인 이것도 고함량을 복용하시면 위에 부담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범주로 보시면은 기름 성분 오메가3나 리놀렌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미네랄, 그 다음에 아미노산, 항산화제, 이런 것들이 위장 트러블을 유발하고요. 그리고 영양제 그룹군으로 봤을 때는 종합 비타민인데 함량 높은 것들,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것들이나, 그런 제품이 위장 트러블을 많이 유발을 하죠. 그렇다면 위장 트러블이 심할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나를 잘 알아셔야 돼요. 위장 트러블이 어떤 건가부터 아시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위장 트러블을 유발할 만한 영양제를 딱 먹으면, 오메가3를 딱 먹죠? 먹으면 이제 위에 머물러 있을 거 아니에요? 위에 머물러 있다 이게 탁 터지겠죠? 터지면서 기름이 쫙 퍼질 겁니다. 이 기름이 쫙 퍼지면서 이 기름이 위 벽에 자극을 줄 거예요. 위 벽에 자극을 주면서 위가 자극을 받으면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음식물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답답함과 메스꺼움, 그리고 심해지면 구역질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위장장애가 생긴다는 거는 보통 증상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은 답답함, 명치 쪽에 답답함, 나아가서 통증, 그다음에 쓰림, 그리고 메스꺼움 같은 게 생기고요. 이게 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은 먹을 때마다 이런 게 반복적으로 생기면 이제 위염이 생길 수 있고, 이게 반복되면은 위장장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서 위장장애를 유발하면은 이 위쪽에서 위가 딱 경직되면서 위기능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위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의 특성상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피가 많이 몰립니다. 위랑 장은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소화 효소를 분비를 하기 때문에 혈류량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위장 운동이 저하되면은 더 많은 혈류량이 몰리죠. 피가 몰려요. 그러면은 머리에 있는 피가 부족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허혈성, 빈혈이 생겼을 때처럼 두통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어지러움증과 두통, 기운이 없고 손에서 있는 피가 이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손발에 쥐가 나고 힘이 빠지는, 그리고 의욕이 없는 그런 상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드시고 일시적으로 뭐 소화불량은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지럼증과 두통, 힘이 빠지고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느낌이 반복되시면은 영양제 때문이구나 아시고 뭐 때문에 그랬나 그걸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먹으면 영양제 때문에 건강을 챙기려다가 오히려 건강이 축나게 돼요. 증상, 이런 위장 트러블 증상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게 두통과 어지럼증입니다. 기운 없음. 그걸 꼭 체크하시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이 바이오미네랄 이 제품을 제가 하루에 4알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먹는 거니까 제 손으로 만지겠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마그네슘 부족증이 없기 때문에 2알 먹거든요. 근데 4알 드시는 분을 기준으로 볼게요. 4알 드시는 분들은 보통 아침 저녁으로 2알씩 식후에 복용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식후에 복용했음에도 위장 트러블이 생기시는 분들은 방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걸 최대한 나눠 먹는다. 아침 식후 하나, 점심 식후 하나, 저녁 식후 하나, 잘때뭐 간식 뭐 자기 전에 뭐좀 먹고 하나 먹고, 최대한 나눠서 먹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2알씩 2번 먹는데 이거를 식사 직후나 도중에 드시는 방법. 식사 일단 직후에 드셔보세요. 밥 먹고 바로 먹으면은 얘가 삥 들어왔는데 음식물과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위장벽에 자극을 덜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빈속에 먹으면 이게 들어와서 이게 녹겠죠. 그런데 위에 압박을 줄수 있습니다. 녹으면서 이 미네랄들이. 그렇기 때문에 밥 먹고 바로 먹거나 더 이상적이고 좋은 거는 밥 먹고 중간에, 밥 먹는 도중에 드시면은 음식물과 잘 섞여가지고 위장벽에 자극을 덜 주게 되고 장으로 잘 내려와서 장에서 흡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식사 직후나 도중에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래도 안 되면은 제품을 바꾸셔야 돼요. 본인한테 안 맞는 거거든요. 위장장애가 좀 덜한 걸 드셔야 되고요. 위장장애가 덜한 이런 유리산 제품을 드셔도 결국에는 안 맞으면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킬레이트로 돼 있는 그런 위장장애가 덜한 제품들 있죠. 저도 이제 이거 주문 한번 해봤거든요. 블루본의 킬레이트 마그네슘. 요거를, 이것도 위장장애가 킬레이싱이 돼 있기 때문에 위장장애가 덜해야 되는데, 의외로 위장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미노산과 킬레이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위장장애가 덜할 수 있지만 먹는 사람에 따라 편차가 많죠. 그런 경우에는 바꿔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킬레이트를 먹었는데도 위장장애가 있으시면 유기산으로 바꿔보시고, 유기산을 먹었는데도 위장장애가 생기시면 킬레이션으로 바꿔보시고, 아니면 다른 유기산으로 바꿔보시고,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짧게 한번 요약을 하자면, 위장장애를 잘 유발하는 그 영양제들이 뭐가 있나를 아시고, 그런 것들을 복용 후에 위장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를 빼시거나 줄이셔야 되고요. 위장장애 생기는 증상들은 두통, 어지럼증, 뭐 손발 저림, 그다음에 기운 없음,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경미한 건 여기가 이제 명치가 답답하고 소화 안 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식사 직후에 먹거나 좀 나눠 먹거나 식사 도중에 먹거나 혹은 제품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되게 의외로 이게 되게 쉬운 내용인데 이거를 간과하시고 몸이 안 좋은데도 계속 드시는 분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먹고 두통과 어지럼증이 생기셨는데 참고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한번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겠네요. 꼭 주의하셔가지고 위장장애 없는 것들을 고르시고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